여러분 안녕. 오늘은 홈케어의 꽃이라고 하는 모델링팩. 모델링팩이 의외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소사리 픽해서 보여드릴게요. 모델링팩에서 제가 기준을 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료입니다. 어떤 원료? 규조토.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조토의 원산지를 보고 구매하셔야 된다. 근데 원산지 알려주나요? 네,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산, 뭐 스페인산, 프랑스산, 중국산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델링팩을 하면서 어떤 데 효과를 보려고 하시나요? 쿨링, 진정, 흡착, 보습 정도. 그 이상의 막 재생이라든지 항산화 이런 것까지는 갈 순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고기능성 성분을 밀어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올리브영에서 판매율 탑3, 에스테틱에서 양대산맥인 거, 다이소 두 가지 탑, 쿠팡의 판매량 숙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링팩? 왠지 저도 소개한 적이 있었죠. 대량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올영에서 가장 판매가 잘 되는 건 바로 이 일회용. 정말 실패를 많이 했고요. 이렇게 뜯으셔야 됩니다. 억지로 뜯으려다가 하다가 큰일 나.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나오죠. 린제이의 규조토는 미국산입니다. 5, 6, 7, 8. 가루 날림은 좀 있는 편이. 처음에는 전분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전분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걸로 젓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이다. 하지만 저어라. 그래도 잘 섞어주는 편인데 알갱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쿨링감 진짜. 역시 쿨링감은 린제이. 좀 되직하죠. 근데 바르기는 편한 편이었어요. 물 조절하시면 되고 쿨링감이 엄청 좋았어요. 티트리 잎이 보이죠? 근데 묘하게 자극적이라서 민감성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밀착력, 흡착력이 좋다 보니까 지성 피부분들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습력은 거의 없는 편. 그래서 열감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린제이가 정말 짱이라고 생각하는 게 닿자마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거든요. 사실 열감부터 내려주는 게 피부 관리의 기본이잖아요. 난 열 때문에 너무 고민이 하신다면 린제이로 가셔도 좋습니다. 가장자리에 사막화가 좀 있는 편이라서 아시죠? 모델링팩은 가장자리에. 가생이 부분은 도톰하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떼기가 너무 힘들다, 도톰하게 해도 힘들다 하신다면 가장자리만 앰플을 발라놓으세요. 그러면 잘 떼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써보고 처음에 가는 사람들 블로그에 진짜 양심 있냐? 딴으로 포가지 말아주세요. 출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올려봐서 샀어요. 요즘 인기 있는 제품 메디힐. 메디힐 패드 리뷰를 하면서 아, 제품 참 좋다라고 느꼈거든요. 스파츌러, 플라스틱 통, 앰플 나오고 규조토가 미국산이에요. 그리고 옥수수 전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순서를 앰플부터 바르시고 모델링팩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봤거든요. 물부터 따르십니다. 옥수수 전분은 안 들어갔어요. 가루 달림이 있는 편이죠. 모델링팩 하다가 햇볕 걸리겠어. 스파츌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메디힐의 빌런은 스파츌러다. 아무리 섞어도 덩어리가 집니다. 그리고 정량으로 했을 때 좀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되직하게 물을 좀 덜 넣는 게 좋습니다. 시원하긴 하네요. 아까 린제이보다는 쿨링감이 살짝 떨어집니다. 진정력은 괜찮은 것 같았으나 여기에 수포가 생겼어요. 원인이 얘구나. 이 친구만 쓰면 이게 생겨요. 네가 범인이다. 메디힐 티트리가 저는 잘 맞았었는데 이 모델링팩만 안 맞는 걸 보면 파우더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기를 봤거든요. 수포가 생긴다는 후기가 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민감성은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묻다 보니까 떼어내는데 자극은 그냥 보통이었지만 밀착력이나 흡착력 은 좋은 편이라서 피지라든지 노폐물 제거는 잘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수분력은 거의 없어요. 앰플을 바르시고 모델링팩을 하세요 라는 이유가 그래서고 이 친구를 바르고 떼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모델링팩만 발랐을 때는 자극감이 있었습니다. 풀세트가 아니면 메리트가 없다. 요즘 올영 탑3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토리든입니다. 히알루론산 맛집이죠? 제가 히알루론산 앰플 너무 좋아해요. 토리든 팬이기도 하고 물을 여기까지 넣으래요. 그래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얘도 가루 날림 있습니다. 모델링팩은 가루 날림이 참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내가 흡입해야 되기 때문이죠. 몽글몽글하죠. 잘 안 섞이죠.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옥수수 전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섞는 게 가장 힘들었고 알갱이가 가장 많아요. 스파츌러가 메디힐보단 낫네요. 이 친구도 많이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바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갱이가 참 많죠. 쿨링감은 중간 정도 되고 진정력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밀착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흡착력이 좀 떨어지는 편. 보습감은 있을 줄 알았으나 중간 정도였거든요. 이상하게 모델링팩을 하고 띄어냈을 때 여기에는 수분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만 다 먹은 것 같은 느낌. 내 피부에 수분을 준다라는 느낌은 좀 덜해요. 그 생간 아세요? 생간 같은 질감으로 쭉 떨어져 있는. 떼어낼 때
예쁘게 딱 떨어지진 않고 다 흐물통 흐물통 다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형체가 많이 없어졌죠. 옥수수 전분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가장자리 사막화가 좀 심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닦아낼 때. 그래서 수분감이 엄청 많으면 계속 했을 텐데 뭐 하나도 얘는 추천이 없어요. 추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타카 제품이에요. 에스테틱에서 쓰기도 하고 워낙 고가기 때문에 웬만한 에스테틱에서는 잘 안 해주시기도 하고 규조토가 미국산으로 들어가고 스피룰리나가 스페인산으로 들어가요. 스피룰리나가 5만 ppm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타피오카 전분이 들어가서 가루 날림이 있습니다. 섞어주실 때 모델링 배에 이렇게 그냥 계속 잡고 이렇게 섞으시면 안 되고 한쪽을 잡고 이렇게 돌리시면서 섞으셔야 됩니다. 스피룰리나 향이 나요. 타피오카 전분이 냉동 상태에서도 점도를 유지하기도 하고 옥수수 전분 들어간 토리 보다 훨씬 더 쫄깃합니다. 대형이 딱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스파 브랜드의 위험인가? 아니 가격. 떨어지지 않는 찰기가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델링팩. 막 대충 발라도 돼요. 쿨링력은 중간 정도, 진정력은 상입니다. 제가 오래 썼던 팩이기도 하고 밀착력은 좋은데 흡착력은 약간 떨어져요. 수분감이 많다 보니까. 보습력도 상입니다. 다른 거 보면 이렇게 굳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여전히 유연하고 수분감을 머금고 있다. 이타카 전성분을 보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원래 대부분 규조토가 가장 먼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글루코스, 수분을 밀폐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촉촉할 수밖에 없고 딱 떼어내고 나면 앰플을 안 발라도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면서 수건조가 약간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홍조 피부 같은 경우는 장벽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쫙 빨아들이고 흡착되는 팩보다는 이타카 같은 팩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성 피부가 모델링 팩을 쓴다면 이 제품을 저는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민감성 진정에 나는 쓰고 싶다 하신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보습력의 왕 넘버원 이타카. 이타카와 양대산맥 데쌍부르 제품인데 여기 더메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메오와 데쌍부르는 같은 제품입니다. 프랑스 태그네이처사에서 수입하는 제품이고 이제 더메오는 없어진대요. 에스테틱에서 참 많이 쓰는 제품이기도 하죠. 꺾는 거 알아요? 애기 있으신 분들이 깎는다고 분유 깎듯이. 가루날림은 적은 편. 프랑스산 규조토에다가 전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냄새가 쑥떡이랑 미숫가루랑 섞어놓은 꼬순내가 나요. 맛있겠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스피룰리나가 들어갑니다. 오 근데 입자가 엄청 곱고 밀도가 꽉 차있어요. 되직한 느낌. 아까랑 진짜 다르다. 그죠. 덩어리지지 않고 완전 입자가 곱고 쫀득해서 바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기시기에도 딱 좋습니다. 쿨링감이 정말 좋아서 거의 린제이만큼 좋았었고 진정력도 정말 좋았고 밀착력이 좋은데다가 흡착까지 잘 되다 보니까 노폐물 제거도 너무 잘 됐고 보습력도 겉보속촉 같은 느낌? 이타카처럼 진짜 수분감이 든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속이 뭔가 되게 보들보들하면서 사용감이 너무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내가 어떤 앰플을 쓰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쓸 수 있는 멀티 응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오늘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 한번 써볼까? 밀어넣기, 히알루론산 밀어넣기, 고기능성 성분 밀어넣기, 그냥 뭐든지 다 밀어넣기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타카만 좋은 줄 알았는데 아 역시 스파에서 쓰는 제품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용감 면에서 그 디테일의 한 끗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재구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전성분이 7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저는 모델링팩에 많은 성분을 넣은 게 정말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모델링팩은 나한테 주는 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특히 모공이 크신 분들 계시죠. 모공 깨끗하게 해주면서 쫙 조여주는 느낌 들거든요. 추천이고 아 모델링팩의 정석이에요. 어떤 분이나 추천. 다이소 모델링팩 요즘에 많이 구매하시죠. 다이소 1등? 이제 가격 차이가 올리브영하고 5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나 전성분을 뒤를 쫙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순서까지 동일해요. 함량이 좀 다른가? 전화했더니 똑같대요. 그러면 어딜 거 산다? 다이소 거 산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아까 린제이 거 같은 경우는 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비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컵이 없다 하신다면 그걸 구매하셔도 뭐 괜찮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파츌러를 안에 넣어주는구나. 스파츌러를 넣어주는데 아까 올형 린제이랑 차이 느껴지시죠? 스파츌러 길이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바르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을 사실 거면 다이소에서 린제이를 사셔라. 똑같습니다. 제형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메디필 제품 다이소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회용 린제이랑 비슷하죠. 정말 뜯다가 또 죽을 뻔했습니다. 다혀가지고 커피에 다 들어가고 막 그랬어. 이렇게 뜯으셔야 된다. 특이한 게 펩타이드 성분이
꽤 많이 들어가요. 발효 성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보니까 혹시는 또 갈색병 성분배합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흠겨 봤을 때는 그렇게 기초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가루날림은 있는 편 중국산 규조두를 사용합니다. 유일하게 중국산이네요. 네, 옥수수 전분은 안 들어가고 근데 알갱이가 많이 져서 이 친구도 찾기가 힘들었어요. 발효성이 나쁘지 않은데 바르자마자 굳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맞추기가 힘들어서 초보자가 하긴 굉장히 어려운 제형이에요. 바르다가 말라서 이걸 어떡하지? 이미 다 말라가지고 마르자마자 말라가지고 역대급 빨리 마르는 모델링팩. 그래서 이게 모델링팩이 맞나? 가장자리 사막화도 약간 있는 편이긴 하고요. 쿨링감은 중간, 진정력도 중간, 밀착력이 약간 떨어져요. 왜냐면 덩어리 지는 사용감이라서 촥 하고 붙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 흡착력도 떨어지고 보습력도 그렇습니다. 원래 규조또라는 게 미세 다공성 구조라서 이렇게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답답하지 않아요, 하고 있어도. 근데 이 친구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모델링팩 얼마 만에 떼시죠? 이타카 같은 보습력 강한 팩도 최대 20분이라고 생각해요. 10분, 15분 안에 무조건 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떼어낼 때 자극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하시면 비추. 제가 매일매일 1일 1팩을 7일 내도록 해봤거든요. 근데 피부에 장벽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특히 홍조 피부, 건성 피부에는 1일 1팩 모델링팩 비추드리겠습니다. 쿠팡에서 탑을 찍은 제품인데요. 메디플라워 워낙 유명하죠. 가루 날림이 꽤 있습니다. 팩채로 쓰시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통에 담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가루 날림도 적게 할 수 있고 유지도 잘 되거든요. 모델링팩의 비율이 가장 좋은 건 모델링팩 1, 물 0.8이 가장 기본인데 조금 듬직하다 그러면 조금 더 넣으시고 물을. 입자가 진짜 곱다라는 게 느껴지죠. 근데 밀도는 데쌍브루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미국산 규조토 들어갑니다. 옥수수 전반 안 들어가고요. 웬만하면 다 규조토가 미국산이네. 미국이 가장 규조토를 많이 만드는 최대 생산국이에요. 어머 잘 섞인다. 메디플라워는 진 것 같지만 쫀득하게 찰기가 있어서 바르기 쉽습니다. 이런 게 바르기 쉬워요. 진짜 잘 섞인다 얘. 정말 잘 섞이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데 이게 디테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콜라겐 성분이 들어갑니다. 아 쫀득하다 느껴지시죠? 얘도 뭉침이 하나도 없네. 뭉침이 없죠. 가성비가 참 좋은 팩. 쿨링감 중간, 진정력 너무 좋고요. 밀착력 좋아요. 근데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흡착력은 중간 정도 되고 보습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초보자가 바르기 넘버원 홍조 피부. 떼어낼 때 자극이 없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건성 피부 촉촉하니까 좋아요. 복합성 괜찮아요. 무난해요. 밸런스 좋은 무난템입니다. 뿌띠 제품 라벤더로 갖고 왔습니다. 라벤더가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혹시 보라색은 아닐까 기대했는데 그렇진 않나요? 아까 메디플라보다 조금 듬직하죠? 다르게 느껴져요. 향이 너무 좋아요. 라벤더 향이 진짜 인공향이 아니라 리얼 자연향으로 납니다. 라벤더가 그대로 보이죠? 규조토가 미국산으로 들어가고 잘 개어져요. 듬직하죠. 하지만 찰기 느껴지죠? 이렇게 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초보자가 바르기 쉽고 바를 때 예쁘게 발리거든요. 아우 향 너무 좋은데? 그냥 하고 있는 순간 힐링 그 자체. 쿨링감은 중간이었고 진정력은 좋았습니다. 진정이 쫙 되는 느낌. 밀착력이나 흡착력도 그냥 중간 정도였고 보습력은 중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형과 향에서 오는 힐링감이 굉장하다 보니까 사용감 자체가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다. 자꾸 손에 간다. 민감성 분들 아무거나 좀 못 쓰겠어. 근데 라벤더 참 좋아해 하신다면 쓰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정에 탁월한 아로마 테라피. 뭔가 나한테 딱히 주는 거라는데 왜 인기 많은지 알겠어. 내가 뭔가 관리하고 있고 갖고 있다 이 느낌. 모델링팩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모델링팩의 주기는 여름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까지, 겨울일 경우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피부 타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타입에 맞는 거를 쓰셔야지 안 그러면 저처럼 장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좀 관리 좀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하세요. 그 모델링팩은 해본 사람들만 하는 팩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시고 빠지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홈케어에 꽂히니까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사랑해요.